반갑습니다, 리아입니다. 제가, 일단 저는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고요. 잠못 자가지고, 한 4시간 잤나? 너무 피곤해서 눈이 빨갛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털실을 좀 사러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평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샵만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나마 근처에서 살수 있는 시 중에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있는데 독일을 떠나기 전에 앞서서 그 시를 좀 구매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을 한다고 해서 이제 시간을 내갖고 거금 또 들여서 멀리까지 택시 타고 다녀왔는데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7일까지 오픈, 이제 닫히고, 오늘 오픈이 맞아요. 오늘 오픈 날이 맞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체크를 하니까 매장이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이제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원래 오늘 여는 날이 맞기는 한데 오늘 정돈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사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탕치고 아침부터 나갔는데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진짜 구하고 싶은 시인데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여기 독일에 있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독일에 있을 날이 아니고 떠날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요. 지금 보시는 게 2008년도에 제작된 달력입니다. 지금 이 흑백 사진 보이죠?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집이 왜 달력에 나왔냐면은 건물이 상당히 역사가 깊다고 하네요. 그래서 400년에서 450년 정도 된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도 나와 있고 가끔 투어리스트들이 저희 집 사진을 찍어가기도 해요. 처음에 되게 황당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에 독일 건축 방식, 여기는 빨간 벽돌 집도 상당히, 오래 유지를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나무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현재 2층은 창고로만 쓰고 있는데, 낡았기 때문에 창고로만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방이 다 있어서, 사람이 다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2층도. 그리고 이 80년대 당시에는 저희 집이 마켓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아주머니도 보시고, 물건 파는 거 앞에 나와 있고, 가격도, 당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문, 이제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섰던 그 대문인데요. 이 문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제가 이문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근데, 평소에는 이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겉에 보이는 이문 사이에 중간에 문이 하나 더 있고요. 그 건너편, 우리 집의 건너편 쪽에, 저 뒤쪽에서요. 건너편 쪽에 문을 평소에는 사용을 하고, 여기는 잠가두는 문입니다. 그래서, 네, 열쇠도 대왕마네요. 옛날 열쇠라서, 네. 네,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대편 문으로 나오면 이래요. 오래되었고, 이제 건물이, 저 봐, 떨어지고 있어. 시멘트가 막 떨어져요.
자, 이제 아까 달력에서 봤던 바로 그 집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붕도 보기 힘들어요. 되게 높은데. 중간중간 수리를 좀한것 같긴 해요. 집이 오래돼서. 자, 여기가 그 달력에서 봤던 바로 그 문입니다. 되게 낡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2층. 2층은 아이고, 네.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드를 다 다시 새로 한것 같기도 해요. 겉에 쪽에다가. 네. 워낙 오래돼서 수리를 몇번 거쳤겠죠?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건물은 새로 지어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좀 오래돼 보이죠? 봐도 지붕도 내려앉고 있어. 살짝.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지붕도 살짝 내려앉고 있다. 저희 집 이렇게 지붕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아, 이제 오늘 내일 해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곧. 지금 보시는 곳이 저희 집 거실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짐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좀 없어요. 이렇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이 싱크인데요. 여기 그냥 테이블 놓고, 나무 테이블로 제가 페인팅을 해서 여기 놓고, 평소 유리잔하고, 이제 신랑하고 딸내미 좋아하는 이제 과자나 스윗 같은 거 잔뜩 이렇게 쌓아놓는 그, 네, 간이 싱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늬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손으로 직접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 손이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제가 그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높아서 그림을 다못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 딸내미랑 중간중간에 만들기 같은 걸 하고 있어서 테이블이 지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가 요거하고 요거예요. 이게 그 독일에서 이제 이런 클래식 가구 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체크를 다 하셨거든요. 저희가 재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100년 넘은 가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가구 전용 사용해가지고 스프레이 사용해갖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다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막 물건 다 빼고 이제 네,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여긴 제 화장대인데 지금 뭐 없어요. 다 빼놨어요. 이것저것 안에 있던 거다 빼놓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램프. 밤에 되게 예뻐요. 거울 이거는 신랑이랑 벼룩시장 그 플루마켓 가가지고 사온 거. 네, 여기는 뭐 정리 중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집안에 제 그림들이 상당히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금 빼가지고 티나서 빠진데 빼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다 가져가진 않을 건데 몇 개는 챙겨갈 것 같아요. 거실 한 켠에는 나무 상자 큰거두 개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제 키만한 높이니까 거의 제 키만하고 저 안에 저 들어가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이게 저의 화물 상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장 먼저 보낼 화물 상자고요. 저희 신랑이 규격사에서 다 알아봐가지고 나무 자재 사다가 직접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독일 남자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다 연장들이 있고 뭐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네,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가장 먼저 챙기고 있는 짐이 털실이 되겠습니다. 제 책에 들어가는 털실인데요. 수량 체크 사실 필요가 없어요. 몇 개인지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확인차 이제 수량 개수를 써놔야 돼서 이렇게 먼저 꺼내서 이제 책에 쓸 실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들이 있죠. 수량 체크하려고 종이들이 있고. 이게 실이 다가 아니에요. 요거 먼저 챙겨놓고, 이제 요거 끝나면은 제 작업실에 있는 이제 실들 챙겨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그림들이랑 뭐 옷이랑, 요제 옷이에요. 개인 옷이고. 제 그림. 위에 신랑이 올려놨네요. 이거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제 그림 중에 몇 개를 신랑이 골라서, 예, 네, 올려놨어요. 여기 다그 보호하는 뭐라고 하지? 뽁뽁이. 예, 네, 뽁뽁이로 다한 번씩 감싸가지고 챙겨 넣을 예정입니다. 예,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그냥 취미예요. 취미로 그리고 있고, 요거 말고도 드래곤 그림 그려놓은 거랑 몇 가지 더 챙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것도 그림인데, 요거는 독일 아티스트가 그린 거예요. 스프레이 페인팅 하는 아티스트가 그린 거고, 하나당 이게 400유로. 사이즈 되게 커요. 400유로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키스예요. 이 레어템입니다. 얘네들은 꼭 챙겨갈 거고, 키스 카펫, 벽에 이렇게 거는 카펫도 있는데, 그것도 챙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짐부터 먼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앞에 교회예요. 여기도 400년 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사람들이 이제 투어, 자전거 투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와요. 사진도 맨날 찍어가지고, 덩달아 우리 집 사진도 찍어가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 저, 아까 그 사진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 저희 집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역사가 깃든 집. 네, 역사 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기는 집 앞인데, 조그만 공원입니다. 산책도 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딸내미랑 나와서 여기서 뛰어다니고, 공도 차고, 놀아요, 여기서. 가끔 이제 돗자리 한번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딸내미랑 간식도 먹고, 들어가고, 네, 그럽니다, 여기서. 가운데 벤치들이 있어서 사람들, 동네 분들도 나오셔서 여기서 쉬시고. 아이고, 교회 종 울리네. 그리고 플로마켓도, 동네 플로마켓도 여기서 열려요. 여기서 플로마켓도 다 열리고, 가끔 이제 영화 상영도 하기도 합니다. 동네에 무슨 이제 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 많이 해요. 유치원 아이들 행사 같은 거할 때도 여기 가운데 이쪽 벤치 있는 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 여기가 그런 장소예요. 워낙 겨울이라 좀 느낌이 쌀쌀하나요? 춥기도 하고. 좋죠? 새소리도 들리고. 독일에 와서 진짜 좋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 소리가 그렇게 너무 예쁘게 들려요. 저기 유리가 평소에 되게 예쁜데 햇빛 비치면은 막 색색깔로 막 비쳐요. 아주 오래된 벽돌. 상당히 높죠? 안에 들어가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약간 불탄 자국이 좀 보여요. 오늘 지나가다 보면은. 한자 거기 좀 있어. 여기는 소방서. 집 앞에 바로 소방서가 있는데
여기 주말마다 소방서도 훈련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 장난 아니고 한번 이 그 소방벨 한번 울리면은 자다 깜짝깜짝 놀래지. 여기는 제 산책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평소에 이제 저 어딜 잘 안 나가는데 그나마 가끔 한 번씩 머리 식힐 때 가는 산책로 입구예요. 여기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시골 밭길, 들길, 그리고 말 키우는 데도 나와요. 가면은 주차장도 중간에 하나 있고. 저기 우리 간다. 여기 우리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인가 봐요. 무슨 조그만 크레인, 포크레인 조그만 거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공동묘지. 봐봐, 공동묘지. 되게 이뻐요, 공동묘지. 꽃장식도 항상 꽃장식 되게 많이 돼 있고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은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꽃이 다 시들었을 거예요. 무진장 이쁩니다. 공동묘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기 조그만 벤치, 공동묘지 앞에 조그만 벤치인데 가끔 여기서 산책길을 요 입구에서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요 자리에서 요 안에는 공동묘지 지금 나무들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공동묘지 안 보이죠? 평소에는 꽃이 정말 많이 피어있어요. 여기 진짜 꽃 많이 피어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있네요. 꽃들이 하얀 꽃들이 날씨가 추워서 지금은 문도 이뻐. 공동묘지 문도 이뻐. 여기가 제가 산책로의 끝으로 앉아있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여기에 말들이 있어요. 오늘은 없네요. 다 어디로 옮겼나봐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말들이 뛰어놀고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앉아서 말 구경도 하고 말 진짜 이쁘거든요. 말 구경도 하고 앉아있다가 바람 쐬고 네, 집에 들어가요. 예쁘죠? 평온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말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청설모 같은 애들 막 뛰어다녀요. 청설모랑 가끔 까마귀를 볼 때도 있고 운 좋을 때는 독일 이런 집에서 평소에 여기 제 산책로예요.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이 청설모하고 그 해치옥 뭐지? 고슴도치를 종종 만나기도 했어요. 제 사진 찍어갖고 옛날에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는데 네, 고슴도치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별거 없죠? 집 앞에 뭐 공원 하나, 유명한 뭐 교회 하나, 그리고 이런 산책로 하나. 여기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앞에 이 말 훈련소가 생겨가지고 글쎄요, 저는 독일에서 평화로 왔어요. 너무너무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좋았고 제가 도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있으면 또 다릅니다. 도시에 있으면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자연 속에서 계속 지냈어요. 현재까지 이 평화를 준 마음의 평화와
힐링을 준 독일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속 6년 동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7년차 접어들었어요. 6년 지나 7년차 접어들었는데 그래요. 한국 또 나의 고향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들 혹은 친구들, 지인들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신나고 그런 감정이 있는 한편 이제 또 7년이면 뭐 제2의 고향도 될 수 있죠. 저는 독일에 와서 거의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네, 또 정든 집을 또 떠나려고 하니까 저는 독일 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탁트여서 탁트이고 그러니까 감옥 같은 느낌이 없어 네, 되게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그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마무리 촬영을 못해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촬영을 거의 하기는 했는데 그 제가 화물 준비하고 있던 거 그 분량 있죠. 그 분량은 제가 지난주인가 아무튼 화물 준비를 시작할 무렵에 미리 찍어놨던 분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물 준비 이제 보낼 것도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제 촬영 장비도 전부 다 이제 상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코바늘 영상 촬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좀 집도 텅텅 비어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세워놨던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는 도중에 이제 또 새로운 공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새로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는 제가 비행기표 예약도 끝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자가격리할 숙소도 예약이 끝난 상태고요. 2주 준비까지 맞춰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2주 준비하는데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시일만 그냥 좀 남아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데려가는 과정은요. 제가 영상에 짤막하게라도 담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담아가도록 하고요. 한국 도착해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은 4월 초가 되겠습니다. 네,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였습니다.